어제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의 어느 교회가 백수십 명의 집단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용인은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물론 대신에 저 교육관과 비전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다 흩어져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3부 예배 적게 나오고 또 4부, 5부 저녁 예배 계속해서 예배를 퍼뜨리고 나누도록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본분도 지켜야 되지만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뭐 오늘 또 뭐 250명이 지금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어떤 상상을 해봅니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 이루고자 하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문학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작은 기도가 수천 개의 불꽃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0년대 말부터 미국에는 히피족들이 유행했잖아요. 장발족들. 60년대 뭐 아이간 50년대 이 아이젠하워 때만 해도요 미국은 90%가 다 기독교인이고 주일날이면 상가문 다 닫고, 우리 김창준 장로님 뭐 그때 미국 건너가셨을 거 아니요. 상가문 다 닫고 주일날이면 전부 다 교회를 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자유를 외치며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한다, 성경도 공부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장발족이 되고 이제 히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약을 즐기고 대마초를 피우며,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자유분방한 나라, 프리섹스를 하며 그때부터 동성애를 추구하는 뭐 이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문화막시즘, 즉 네오막시즘의 사상에 침투가 되면서 미국이 기우뚱기우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히피족들이 말이죠, 마리화나라고 하는 대마초를 피우면서 광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체포를 해변가에다가 세웠는데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히피족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가지고 큰 불꽃을 이루고 이 나라가 동성애 나라, 자유 섹스를 하는 나라, 프리섹스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이런 꿈을 꾸는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가서 해변에서 기타를 치며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긴 부르지만은 가사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로, 유명한 복음성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이라는 노래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온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원래는 대마초 맛을 보고 프리섹스 이 맛을 보면은 이 맛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 맛을 느끼게 되리라, 이런 노래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젊은 히피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경건한 교인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막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히피족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경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과 속을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가 쓰면 쓰는 겁니다. 이 노래를 거룩하게 쓰니까 그들이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갈보리 체플은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0여 교회 지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작은 바람은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게 작은 불꽃이 되고 작은 바람이 되다가 나중에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일으켰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공적 사역을 해왔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다 그러셨거니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폭풍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불꽃이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이 사회가 폭거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고 작은 바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장 예배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을과 교육관에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수제자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 좀 이상해요.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또 느닷없이 뭐예요? 그냥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아,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 그러더니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어, 그러더니 주님께서 무슨 뭐 유언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요. 아,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너희들끼리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왜 주님 가시는 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신 겁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생각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다윗 왕좌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주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내 길이 올바로 가는 길인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 어떤지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은 다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왜 인간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따르게 된단 말인가? 영혼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무종교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거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나의 인생길을 지금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결국 이 답변을 듣지 못하셨다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야죠.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현대인은 아무리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인문학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항상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정책으로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 가는 길이 맞는가 이게 아니면 틀린가 내가 가고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틀린가야. 이게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철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서 야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훗날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니 훗날은 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야. 자 3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 왕좌에 오르는 거였어요. 로마군도 다 쫓아보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야. 그 자기들은 뭐 대감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아니요 내가 주님 길 못 따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37절을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건국하려면 태국 공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직위를 주고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뭐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데 내가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나라가
타이도 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몰라 이게 온 구원의 복음이요 굿뉴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아직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훗날은 따라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네가 세 번 부인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지라도 언젠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말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달으면은 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겁이 나서 혼비백산하였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였구나. 이제는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사도들처럼 복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훗날 내 길을 따라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법대 졸업반이었는데 학비를 못 내요. 거기 아주 잘 예수를 잘 믿는 필립 대리라고 하는 부자 도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리 할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이 그런데 자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우선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이 청년 어느 날인가 내 피는 식게 되겠지. 그리고 나를 위한 장례식은 진행될 것이고 장례식이 끝나면 공동묘지에 무덤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영원한 망각에 빠지지는 않을까.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고 있는 청년에게 노인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그 다음에는 사망이 있다네. 사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니 이 사람아. 장학금을 받고 나온 학생은 그 노인 어른의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로마에다가 우르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대학 강당에 이런 글을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야 참 이 복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임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예배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무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지금 욕을 먹고 그래도 사람은 다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나와서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선생님 발걸음은 왜 그렇게 무거운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데요? 인생의 집이 얼마나 가벼운데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한번 유튜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누구나 여러분 인문학적인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실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위한 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길, 너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옛날 지오디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인데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난 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그냥 그 절정이 나오는 거예요. 절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나보다 먼저 더 잘 부르시네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말이요.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잘 살 것인지, 이게 다 인문학적 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뭐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잘 걸어왔는지 못 걸어왔는지. 아니 여러분 제가 요 이래봬도요 구미동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진짜 오로지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제 시야가 그랬으니까. 오로지 언제 국회의원이 찾아오고 언제 국정원장이 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오더라도 여러분 내가 광고 시간에 그냥 한번 소개해 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공적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떠졌어요. 내가 이 마인드가 안 떠졌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슬람의 스쿠크법을 막는데 왜 내가 크게 눈이 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김승희 장로님은 여당을 책임지고 저는 야당을 책임지고 그때 여러분 박지원 전 지금은 원장님이죠. 그분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종교인 과세를 대처하면서 정치인들과 소통을 했어요. 이 종교인 과세 우리 김진표 장로님이 뭐 수고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잘 선용을 하고 우군으로 더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애드립을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과도한 애드립. 그런데 그거야 뭐 내가 고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한국교를 위해서 돈 쓰고 물질 바치고 교회를 희생해 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의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씨, 나도 개교의 목회로 돌아가보라 진짜. 내가 공적생 말고 내가 진짜 나도 개교의 목회를 해보러 라고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오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계 우군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공적 사역을 해야 돼요. 비행기도 여러분 보세요. 연착륙을 해야 돼요. 비행기 갑자기 팍 떨어지면 박살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급추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5년 10년 죽겠다고 지켜내면서 이제 아이고, 그것도 우리 세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단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후배들이 나타나서 막 평양태 부흥 같은 말이죠. 예? 이번에 어느 교회가 뭐 방언 은사, 지금 그거 은사 집회할 때입니까? 마스크를 써야지. 마스크를 안 뜨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갑자기 백수십 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상식이 있어야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또 해야죠. 평상시에 그래야지. 이 마당에 이거 도대체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흥운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젊은 목사들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크리스텐텀 전성기의 시대로 다시 올려놓는 그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며 그 소망을 갖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유머입니다. 유머. 유머를 못 쓰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교회 최진 박사님은 유머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아, 유머가 중요하긴 하지만 유머도 골라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치고 가다가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부족함으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부족함이 아니더라도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훗날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너나 나나 다 예수 믿고 잡혀가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명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죽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로마의 과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질문이요. 구어바디스 토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왜 여기에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단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때 그가 로마 군병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선생님, 나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처음에는 나를 배반하여 내 길을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래, 너는 말이야 내 길을 따라왔어. 너는 복음의 길을 걸어왔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왔어. 베드로야, 수고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로 수고했다. 아마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줬을 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여러분, 어찌 베드로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부터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 보시기에 맞는 길입니까? 정확한 길입니까? 복음 안에 사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 한 번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닥쳐와도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주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가십시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칠까 나는 거리로 나는 가리로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칠까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이니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충분한 30초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